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오르기도 했는데요. 하락폭이 컸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하락폭이 컸던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업종은 항공 업종 그리고 여행 업종입니다. 유럽 쪽에서 코로나19 5차 유행이 시작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스트리아 측에서는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10일간 봉쇄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상점은 모두 폐쇄가 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도 모두 취소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는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빠지면서 4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보잉의 하락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6% 가깝게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2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에어비앤비 그리고 부킹홀딩스도 모두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빈후드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도이체뱅크 측에서는 이 로빈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의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고객 계정과 고객 자산은 2022년까지 줄어들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5%가 넘게 빠지면서 2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곳도 있었습니다.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로빈후드가 단기적인 압박은 있겠지만 금리 인상에 따라서 오히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오히려 백신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FDA 측에서 코로나19 부스터샷의 대상을 모든 미국 성인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18세 이상의 성인이 대상이 됐고요. 최소 6개월 전 백신 접종 완료자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에 따라서 BMO 측에서는 화이자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마진 확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화이자가 2025년까지 25개 신약을 확보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지지부진했던 모더나의 주가가 크게 탄력을 받았습니다. 5% 가깝게 상승하면서 26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의 경우에는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인해서 계단식 상승을 해왔는데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1%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2%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락커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매출 원가가 크게 줄면서 총 마진율이 크게 개선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히려 12% 가깝게 급락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컨퍼런스 콜에서 공급망 제약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EO가 직접 나와서 이 4분기와 2022년까지 계속해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12% 가깝게 빠졌고 5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기술주만이 강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일단 추수감사절 같은 여러 연휴가 이제 다가오면서 일단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지표는 일단 기업 실적이 호조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다우 지수 같은 이런 실물 기반의 주들이 주식 종목들이 모여 있는 종목들은 현재 하락 추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우 그리고 S&P 500 지수도 어느 정도 조금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위주로 해서 기술주 어느 정도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 선호 속도가 일단 빨라졌기 때문에 96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국채금리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 아니면 다시금 또 불안한 가운데로 갈 것이냐를 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강세 속에서 서서히 조정의 기운이 좀 퍼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변곡점 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고 또 지리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플로리다 연준 부의장하고 그다음에 월라 연준 이사가 잇따라서 테이퍼링의 가속화, 즉 앞으로 이제 이 유동성에 대해 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이런 매파적인 발언이 연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로 인해 증시에는 상당한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역시 이러한 그 연준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급격한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증시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시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연준 의장의 아직까지 그 후임이 제대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과연 파월 의장과 그다음에 레어 브레이너드 연준 의원하고 과연 이 양자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파월 의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럼에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다시 이제 새로 의장으로 올라올 확률이 자꾸 높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될 경우에는 더욱더 강한 통화 긴축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될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이 연준 의장 결과에 따라서 주중에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증시 변동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이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수요일에 PC 그 물가지수 발표와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의 공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경기 변동 신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역시 코스닥의 상승세가 일단 좀 더 높아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전체적인 지수 조정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